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충남 논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논산시 벌곡면 어곡리를 찾은 이상민 장관은 백성현 논산시장과 함께 마을 회관에 대피 중인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비가 투입돼야 하는 배수 개선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부담과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나물류에 대한 대상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